이곳은 팔미도 아라뱃길 유람선 타는 곳이고요. 여기 뭐 이렇게 희암무쌍한 이거 저기 러시아 관련해서 그런 조형물인데 오면서 보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. 표시에. 뭐지? 야, 여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래요. 여기 또 갈매기가 막 소리를 내네. 저기 저 뭐라 써 있네요. 써 있는 거 한번 가서 볼까요? 아, 2010년 한국하고 러시아 우호 교류 협의서 채택으로 인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자매 결혼했대. 야, 자매 결혼으로 양해각서 체결하고 우호의 관계의 상징으로 2011년 10월 14일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라고 명명식을 개최했고, 여기에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피해 성당. 오, 야, 이렇게 돼 있는데? 그거 이제 여기 광장에 러일전쟁 당시 자폭한 순양함 발야그호 추모비가 설치되어져 있고요. 오, 13년 11월 13일 날 푸틴 대통령이 왔었나 본데요.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푸틴, 어이씨, 엊그저께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나라 까불지 말라고 막 경고하던데, 무서워. 여기 이거 설치를 해서, 이거 뭘로 만든 거야? 모양이야? 오, 요 벽돌로, 아, 아니다. 벽돌은 아니고요.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이야. 구조물에다가 벽돌 모양 흉내를 냈어. 이야, 재밌네.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. 와, 저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 두 군데죠? 또 유람선 타는 저 건물도 초위에, 뭐지? 저기는 전망대인가? 아,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.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예전에 제가 거기 한 20년 넘은 것 같다. 20년 더된것 같기도 하고. 그때 레닌그라드일 때. 레닌그라드일 때 같이 갔다 왔어. 와, 언제적 얘기야. 야, 근데 이제 구소련 망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죠.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원래 이름이 그런 거예요. 러시아 옛날 공산주의 혁명 날때 레닌그라드라고 했었어. 거기하고 인천이 자매결연돼 있네. 그랬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